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송창희 씨 아내, 그리고 하율이 엄마 오지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결혼 5년 차 오지영의 남편 배우 송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원했어. 어? 혼자 먹은 밥인데 이거? 주가라서 술을 사실 술 양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술을 좀 좋아 즐기는 거죠. 평소에는 그냥 뭐 한 병 반에서 두 병 정도 즐겨요. 저는 뭔가는 한 잔만 먹어도 그냥 막 얼굴 빨개지고 확 어지러워 갖고 못 먹어요. 와이프가 이제 애 낳고 이제 센터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인바디는 갖고 오자. 거기서 갖고 온 거구나. 최종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본인의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 저게 재다 보면 계속 재게 돼요. 네. 일반이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쪘어. 우와. 우와. 헬스장이랑 똑같아요. 이야, 좋다. 어이, 뭐야? 날씬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배가 배가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 체지방이 이게 체지방이 계속 안 빠지지. 복부 쪽이 잘 안 빠져. 아 체지방이 먹지 말든가 먹지 말든가. 안 먹고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해줘. 그러면 술 뭐 그냥 먹어? 어제도 뭐 다 먹더만. 요크루트 또 왜 먹었어? 술 먹고. 요크루트? 응. 목 말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당이지. 근데 요크루트. 어저께 내가 낙지 먹었지. 응. 산낙지. 거기다가 나는 방울토마토에다 먹은 거야, 소주를. 응? 아, 그런 거 요크루트 최대한, 먹고. 최대한 신경 써서 먹은 거지. 말이 안 되잖아. 먹은 것도 없는데. 오빠. 세수하고 와. 밥 먹고 어차피 아, 나 이제 빨리 하기 이것 좀. 아, 핸드폰 보고 있어. 계속 말 시켜. 우리가 맥주 한 잔을 놓고 얘기도 되고 콜라를 놓고 얘기도 되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보자. 근데 그 자체를 길어지니까. 왜냐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차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게 아닌데 그런 거야. 내 딸이 내 딸입니다. 어, 딸이 아주 활기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고 흥이 많고 흥이 많고 장난기도 많고 끼도 많고 끼도 많고. 아, 힘들었어. 시리얼로. 잘 먹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같이 시작한 먹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왜냐면 저는 밥을 먹어야 되고 국에다가 와이프는 뭐 시리얼에다 먹는다든가 빵을 먹는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빵 같은 거 잘 맞으세요? 예를 들어 이런 그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왜냐면 여기 쪽은 또 해산물 다 막 이런 걸 좋아하고 저는 또 고기파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결혼? 근데 이거 며칠 안 길렀는데 영화 촬영 전까지 한번 길러보려고. 어우, 너무 이상해. 하이야. 아빠 쉬엄 어때? 아빠 쉬엄 어때? 별로야, 별로. 별로지? 자를까, 오늘? 그냥 쉬엄일까? 응? 쉬엄일까?
내가 밀어줄게, 그럼. 알았어. 알았어, 밀어줄게, 내가. 뭘 밀어? 수현 밀어, 지금. 말 나온 김에 밀어. 왜 그래? 해라. 박수! 해라. 박수! 와, 와 진짜. 와. 박수! 와, 와 진짜. 말 나온 김에 밀어야지. 밀지 마. 왜? 왜 밀어? 하인아, 아빠 할까 말까? 응. 하지 마, 하지 마. 하인아, 엄마 해? 하지 마, 하지 마. 밀어봐. 미키 시어머니야. 아빠 시험 아, 시험 밀어야 돼, 그치? 어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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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야 돼. 여보. 어이구 잘하네. 나 진짜 없어. 여기다. 여기다. 한번 넣을게. 됐다. 아, 깨끗하다. 아. 깨끗해졌어? 하이야, 아빠 깔끔해졌어? 어. 뽀뽀. 깔끔해졌어. 깔끔해졌어. 아이고. 자기 좀 쉬어라. 진짜? 응. 내가 하율이 밥 주고. 어? 나가? 어? 나가? 나가지 말고. 어? 내가 하율이 밥 주고. 어? 자기는 조금 쉬고 있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지? 알겠어, 해봐. 알았어. 알았어. 박서준, 아, 쌈말. 어, 옛날 드라마인데, 저거. 어. 박서준 씨 거를 옛날 거부터 이렇게 해서 정주행 하시는구나. 하지 말고. 그러니까 무조건 사귀는 거고. 아, 아주 뭐. 정찬,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오빠 복싱한 거 알지? 오빠 복싱한 거 알지? 어? 복싱한 거 몰라? 아주 정말, 예. 아주 저돌적이네. 야. 구. 팔 아빠 봐. 아빠 뭐 하냐? 칠. 빠빠빠. 저건 복싱 아니라고. 빠빠빠빠. 아, 입으로 하네요. 저는 생각했던 게 약간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조그맣게 술 냉장고 하나 준비했어요. 어우, 저거 3층까지. 어쨌든 이제 뭐 본인의 어떤 로망 실현을 위해서 이제 몰래. 무겁다, 무겁다. 아빠, 이거 뭐야? 오! 아! 이거 누구 거지? 안 돼, 맨발로 나가면 안 돼, 일로. 오! 아, 위기인데. 아, 돌발 상황이네. 어. 안 돼, 맨발로 나가면 안 돼, 일로. 눈이 저렇게 큰 사람이었네. 안 돼, 맨발로 나가면 안 돼, 일로. 야, 들어갈 거야. 하야 들어가자. 하야 들어가자. 오세요. 들어가자. 오나. 아내가 예. 저 아서. 야 보통 저기서 걸리는데.
왜 올라가? 어? 어? 왜 올라가? 아니야, 아무것도. 와서 이거 좀 해. 어, 알았어. 알게 모르게 또 체크는 하네. 가스 가져올게. 아이고. 아, 진짜 뭐다. 아, 뭐야 이게. 어우, 그 3층. 아, 그 3층이 이게 안 좋네. 저걸 어떻게 숨겨요? 안 보이겠다. 위치 좋다. 응. 아니 공간 확보 좀 해놨어요. 오, 철동이다. 아, 딱 들어가네. 문까지. 오, 좋다. 저런 게 너무 즐겁나 봐. 그죠? 오야. 세상에. 제가 뭘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뭘 하나 준비했습니다. 뭔데? 아버지 얼굴 궁금하다. 저거 보시는 순간. 네. 제가 아버님 오시면 한 잔씩 드리려고. 뭔데? 술냉장고. 술냉장고. 제가 술을. 지영이도 알아? 모릅니다. 몰라? 모르고. 덮어놓고 쓰는 거야? 네, 조금씩 덮어놓고. 예. 네. 아, 아버님 입맛 다시네요. 장모님 마시면 안 되니까. 네. 덮어놓은 거야? 네, 덮어놓은 거예요. 아, 좋아. 안장심만 따르다, 응? 네. 그 대신 나는 완샤샤 무조건. 알겠습니다. 아,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아버님하고 한 장씩 이렇게 마시는 게 비밀 아지트에서 뭔가 친구랑 술 마시는 느낌이네요. 네. 아버님이 이렇게 되게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있어서. 하나도. 막걸리에 첫 눈자가 됐는지 옛날에 막걸리는 맥없이 막 클라스를 물고 싶다고 안전한 사는데 먹을 수 있어? 나 가만히 빵으로 나지 가만히 좀 먹어 돈다 줘라 오 왔다 뭐해 여기서 둘이 앉아가지고 뭐해 여기서 둘이 앉아가지고 왜? 왜? 또 술 먹었어 계속? 아니야 아 또 술 먹었어 계속? 아니야 아 내려가 왜 하율이 왜? 그래서 갖고 올라와가지고 한잔 먹고 있었어 뭘 갖고 와서 술 한잔해 뭘 갖고 와서 술 한잔해 어머 안 되는데 근데 뭐야 장모님 안 주무시고? 어? 어 어떡해 아 저 뒤에 있는데 한잔 먹을래? 자 어? 한잔 먹을래? 뭘 막걸리 한잔 왜 해? 근데 왜 여기서 먹었어요? 아니 그 LP 음악 아, 음악이 있고 아빠 좋아해 이게? 술이 있고 어, 낭만이 있고 어? 또 나가서 먹으려구나 어. 경아 우리 이제 또 나가서 먹으려고 뭐야 이거는? 뭐가 뭐야? 저 뭐야 이거는? 뭐가 뭐야? 경아 경아 너 내려올래 미쳤어. 어머, 이거 언제 났어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 협찬 받았다 내가. 이거는 그냥 아? 이거는 그냥 그거지. 그냥 그 DP용. 그러니까. DP용. 먹는 건 아니지. 자, 아버님이 많이 도와주시네. 그래서 가끔씩 아버님 오면은 한두 잔 꺼내오려고 내가 DP용. 그리고 어이가 없다 진짜. 그 어머 어이가 없지 이거 언제 아까 어쩐지 계속 불러도 안 나오더라고 어디서. 꿈이가 있었어 진짜. 내가 불러. 어머. 언제나 채워놨어 이것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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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언제나 채워놨어 이것도 어머 미쳤어 진짜 이거는 그냥 DP용이라니까 이걸 어떻게 저기 있는 술 다 먹는 게 아니지 아니 다 먹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대 이걸 또 봐봐라 갖다 살 날랐어 이걸 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테이블 저거 설치했잖아 그냥 테이블 설치했으니까 해준다. 술을 1층에서 갖고 올라오면은 힘들잖아. 그럼, 여기서 갖다 놓으면은 바로 꺼내갈 수 있잖아. 깜짝 내려오지 마 그냥. 깜짝 내려오지 마 그냥. 아니 그런 거. 살아. 여기서 이거 가드 쳐줄 테니까 여기 잠자고 다 해 여기서. 알았지? 어 무슨 술냉장고야?
아니고 진짜. 바로.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도 없어. 내가 가 쳐줄 테니까 내려올 생각 하지도 말아. 아니요, 나 문을 닫아. 문. 그러니까 문 달고 골드리트리버 키우고 그걸 하러. 아니야? 해주셔서 짠하세요. 한 잔 받으세요. 이거 따라줘. 내가 따라줘. 아, 이거죠. 아, 좋다. 되게 어색하다, 술 따라주니까. 야, 나 이거 진짜. 내가 따라준 적이 없어. 결혼하고 정말. 되게 어색하다, 술 따라주니까. 야, 나 이거 진짜. 내가 따라준 적이 없어. 결혼하고 정말. 처음인가? 어? 결혼하고는 처음인가? 잘 안 따라줬지, 내가. 혼자 그냥 따라 결혼하고 처음 아니야? 연애 때 말고. 오빠 그냥 오빠 혼자 따라 마셨으니까 오빠가. 아니 술 먹는 걸 자기가 싫어하니까 내가 혼자 따라 먹었지. 그냥 근데... 오빠 확 따라 마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처음인 것 같은데 결혼하고 자기가 나 술 따라 준 거는. 와. 술 먹는 거 안 좋아하니까. 오늘 뭐 여러 가지로 소원성취하네. 이거 어쨌든 건배하자. 아 또. 근데. 어찌됐건 제가 신생아 때 우리는 오빠가 너무 바빴어. 오빠는 그때 두 개를 했잖아, 일을. 그러니까 오빠 들어와서 쓰러져 자고 나는 애기랑 따로 자고 그렇게 우리가 한 6개월 이상을 따로 했을걸? 그러니까는 내 힘든 걸 얘기해도 그때 뭐 오빠 몸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때는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삭힌 거지, 그때는. 그때부터는 그냥 대화를 차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항상 우리가 즐거워야지. 하율이 있어도 우리가 즐겁고. 거기서 조금은 잘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이 정도면은 하율이가 남부럽지 않게 크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자기 생활이 좀 누리고 나한테 조금 뭐 힘든 것도 좀 얘기하고 난 좋다. 난 나 김치찌개에다 소주 한 잔 먹어도 다. 뭔가 다 풀렸다 나. 아내분도 내가 보니까 약간 뭐 느낌이 왔죠. 인재가 있어. 지영아! 괜찮은데? 아내도 진짜 좋아한다. 송식당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송식당에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똑같다. 똑같다. 저희 결혼 기념일입니다. 5년 차가 된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하고서도 결혼 기념일을 멋있게 막 해주질 못했었어요. 이번 참에 조금 의미 있게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오, 야, 그 싸다. 근데 송철 씨 감각이 있다. 네, 이게 사실 처만한 사람 치고는 이게 진짜. 아, 모양도 너무 예쁘게 잘했어요. 그러게요. 어머, 저 위에. 저도 옛날에 그 요리 배우는 프로였는데 저게 저 플레이팅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잘하시네요. 한번 먹어봐. 먹어봐. 한번 드셔보세요. 먹겠습니다. 네. 아. 감동. 진짜. 감동. 진짜. 어우, 안 해도 감동이다라고 제발. 얘기했어. 인생의 첫. 해주는 파스타. 아니 나는 오빠가 그렇게 해준 거 자체가 명란도 넣었어 같이 해서. 그러니까 신기해. 결혼 기념일마다 이렇게 뭐 기대한 게 있었어 나한테 항상. 그치 말을 안 했지만 했지. 아, 뭐 어떤 거? 나는 근데 내가 먼저 내 입으로 뭐 결혼기니까 뭐 하자 막 이런 거는 또 뭐 못 하겠더라. 내가 성격상 또 막 애교 있고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기대는 하지. 솔직히 생일날도 내 마음, 뭐 행동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루 두고 어디 갈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해. 그치만 또 말로 내뱉진 못하는 거야. 생각은 하지만.
뭐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하지. 네 결혼 기념일 기억해 준 게 고마워.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어디가 또? 내가 자기를 위해서 쑥스럽지만 아니 쑥스러워하는데 또 좋아할 거예요 아마. 네, 맞아. 그래도 좀 나중에 기억에 남잖아요. 아니 문이 내가 보니까 울 것 같은데.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을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아내 좋아하네. 내가 미웠죠. 아내가 뭐 쑥스러워서 그렇지 참 좋아하네요. 하지만 이젠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을. 젠가 해보셨어요, 형님? 젠가. 이걸 하나씩 빼는 거잖아. 그냥 젠가 게임이 아니라 성인 젠가, 성인 젠가. 성인 젠가, 성인 젠가. 성인 젠가. 우리 성인들을 위한 젠가를 갖지 않습니까? 자,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어. 네. 갑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게 할까요? 동생이니까 형님 먼저 하겠군, 이제. 동생이니까 동생 먼저 해. 다들 질문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비싸요. 당연히 먼저 하시죠. 예, 네. 어제 제 동생이 먼저 할까? 내가 먼저 하는 거지. 치면은 이제 질문이 맞히는. 고르는 거예요. 네, 둘 중에. 나는 배우자의 성격 보고 결혼했다. 나는 배우자의 외모 보고 결혼했다. 하나, 둘, 셋. 나는 배우자의 외모 보고 결혼했다. 야, 성격 보면 결혼했겠냐? 야, 성격 보면 결혼했겠냐? 여기 내려가자, 미디. 아, 살고 나가자. 아, 아주 난감한 질문인 것 같은데. 아, 제가 읽어드릴까요? 배우자 권태기를 느낀 적이 있다. 와, 어떡해! 권태기를 느낀 적이 있다. 와, 어떡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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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한테 주면서 이랬어. 언니 나한테 주면서 이랬어.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 어쩔 수가 없지. 언제 언니?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혼자 애 키우고 뭐 이럴 때 그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율이 어릴 때. 어릴 때 세상에. 혹시 첫날 아니야 첫날? 혹시 첫날 아니야 첫날? 어? 첫날 방구 들 때? 아니야. 아니지. 그때. 아니야 근데 요즘엔 다시 좋아. 아니야 근데 요즘엔 다시 좋아. 그때 그랬던 거야. 그렇지.
뭐가 좋아졌는데 이 동상이 뭐 많이 바뀌었대니까. 아 맞아. 해주고 막 진짜 좋다. 이런 파스타 해주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하율이 목욕 그것도 아, 그 시키려고 아이고. 노력하는 건 있어 진짜. 말한 게 있으니까 지키려고. 그래. SBS.